배철수 박희진의 고고쇼.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밭 같은 턱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고전 출연자들 소개해드릴게요. 자네대로 소개하시죠. 술래 술래가 술래야 술래.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쌔바닥 쌀랄랄라 김술래입니다. 예, 다음 분 소개하세요. 울지마 바보야. 에휴. 억울해도 붕을 버려 기별해요. 예, 다음 분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은절이 의원이 도착을 안 했어요. 오늘 사정상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오기는 빼고 했는데요. 빼고 갑시다. 어디서 또 뭐 쌈지라고 있겠지. 예, 아무튼 뭐 끝나기 전에 도착하시길 기다려보면서 오늘의 뻘전 시작해보죠. 자, 어제 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예상대로 일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늘도 슬퍼 눈물을 흘리겠어요. 이 다 됐어요. 회판정보증 나는데 지금 고추 말리는데. 조국의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요? 어떤 면에서? 민의를 거스리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예,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50% 분들에게는 참 불행하고 불만일 수 있죠. 그러나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되기는 힘들어 보여요. 왜죠? 다른 쟁쟁한 사태들이 너무나 많아. 해방 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난 130만 민간인 학살,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장기 독재, 또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과 인권 유린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 집권,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이 불행들을 어떻게 다 이기고 조국 임명 욕을 정도로 짱을 먹어요. 조국 임명 강행은 불행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이전의 불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세상급 불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술래열의 확실해 버려도 동감합니다. 조국이 누굽니까? 사회주의 폭력 혁명으로 국가 전복을 꿈꾸던 조직에 몸담았던 자 아닙니까? 산호맹. 산호맹. 예, 사실관계는 바로 잡고 갑시다.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조 장관은 산호맹 소속이 아니라요. 산하연구회 소속이었을 뿐이고 또 하물며 산호맹 핵심 간부들도 다른 때도 아니고 MB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어요. 조국 임명이 우리 헌정사의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뭔데? 오늘 오전 우리의 주적 북한에서 잘 들으세요. 미사일 두 방을 또 쏘았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합참 발표를 했죠. 북한의 동해로 뭐 불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어요. 무슨 불상이야. 불상이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함참이 불상하다. 불상이 그럼 아니면? 북한이 오늘 쏜 미사일의 목적, 의도는 명확합니다. 조국 임명을 환영하는 축포예요. 뭐래? 무슨 축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이 왜 안 됩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조선 적화통일의 교도부 격적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거기서는 축포를 쏠만합니다. 무슨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대거리를 하지 정말 참 힘듭니다 진짜. 에? 어제 저희 당 황 대표 나 대표님이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아, 뉴스 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현충원을 왜 갔어요? 나라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죄? 아니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고? 어떤 나라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나라죠. 그래 그 당의 나라면 우리나라면 어떤 나라인데? 자유 대한민국이죠. 아 우리 일본 아니고? 장난하십니까? 우리 일본이라니요. 아, 화내지 마시고요. 왜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죠. 우리 일본이었으면 현충원을 갔겠습니까? 야스쿠니를 갔지? 아 그랬겠네. 아이고 그랬겠네. 야 참 이게 코미디인 게 다행이네. 그런데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한 게 어째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게 돼요? 그거야. 아니 조국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잔탄한 것도 아닌데 일개 국무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하면서 현충원 참배까지 하는 거. 아 이거 오바 아니에요? 전혀 오바가 아닙니다.
어제 조국 임명을 강행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은 나라 잃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안 그러셨어요? 어, 김 의원님. 뭐가요? 김 의원님 지금 뭐 하세요? 아, 보려 지금 상심에 있는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의 위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네네. 위로 문자 보낼만 합니다. 다들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데 왜 저한테는 안 오나요? 술래 의원한테 안 보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보냈는데? 장의원. 에? 장의원? 장의원. 재원. 장의원? 재원 장의원. 응? 장의원은 지금 아들 래퍼 노아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의원이 볼 의원 1인 시위 때도 지원 사격을 해줄 만큼이나 친분이 남다른 만큼 참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라고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볼 의원이 직접 제1 저자로 작성을 해서 하기는 동병상련이니까. 동병상련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자식 문제잖아요. 같은 자식이라니. 그 왜 같은 자식이에요? 같은 자식 아니에요? 같은 자식 아니죠. 보려로 딸 자식, 장애는 아들 자식. 아. 분명히 성별의 차이라고 하는 확실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식이라고 묶어서 네, 매도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네, 어머, 어머, 어머. 은재리 언니 오시네. 아이고 뭐야 근데 이게. 어머. 쟤 뭐야? 아이, 은재리 지금. 보스의 부활은 언저리가 알린다. 보스의 쌈딱 언저리입니다. 아니 나 뭐 언저리 의원. 뭐 머리가 왜 그래? 언저라 너 출가하니? 내년 총선 영도 출마를 못할 것 같아서 출가해? 아, 예, 진짜 저 은재리 의원이 늦게 등장을 하셨는데요. 지금 모습이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이 삭발을 하셨는데. 국민적 분노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는 이미 다 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저 언저리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돌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하였고 국회 앞에서 삭발하였습니다. 언저리 의원 대단합니다. 역시 언저리 의원은 보수의 전사예요. 김 의원님 스탠드업. 왜 스탠드업? 자 받으세요. 이거 아니 조발기 아니에요 이거. 어? 김 의원님께서 지금부터 제 머리를 미십시오. 아 이미 다 밀은 건데. 아니요 아직 덜 밀린 게 있습니다. 이곳 TBS 교통방송 4억 버전 스타디오에서 삭발식을 하는 게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 조금 남겨두었어요. 아 잠깐만. 그 뒤쪽에 좀 남아있네. 김 의원님 손으로 남김없이 깨끗이 밀어주세요. 보리올의 손으로? 예! 김 의원님 손으로 그냥 확 밀어줘요 빨리. 알겠습니다. 자 언저리 의원 머리를 내미세요. 저... 지금부터 언저리 의원의 2차 삭발식 과연하겠습니다. 김만지 세우고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불림마다 매체 제주보다 더 고운 아침 있으면 이쪽으로 해봐요. 이처럼 나의 제가 노라 높게 담았어 높게 담았어. 그렇지. 친광야의 사랑 모두 버리고. 미안. 이쪽. 아니, 안 돼. 아니, 뭐야, 너무 가잖아. 자, 나 이제 간다. 이제 가도. 진짜 간다 너무 간다 진짜 너무 간다 김수찬 간다 자 그럼 마저 이제 머리를 쏘아야 돼. 고개를